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작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4월부터는 삼성전자 포문을 열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횡보장에 뭐 재미가 없다,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실적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뭐 잘 나오는, 이번 분기, 1분기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컨센서스가 잘 나오는 것들로 잘 옥석을 가려봐야 될 텐데, 이러다 보니까 다시 성장주 실적이 잘 나오면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차영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보통 이제 공부를 이제 부모님이 기대를 하시잖아요.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아,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앵커께서는 성적표 나올 때 별로 안 떠셨죠. 공부 잘하셨던 것 같아요. 떨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 결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선대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았어요. 그쵸. 뭐 2020년에 정말 경기가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증시는 뭐 코로나를 잊었던 상황이죠. 그쵸. 우리가 1,500포인트까지 빠졌던 증시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던 것은 그 증시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도 잡을 것이고 언젠가 잡을 것이고요. 그게 생각보다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만 경제는 성장할 것이야라는 것들을 미리 땡겨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성적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앵커께서도 공부를 했다라고 부모님한테 소위 뻥카를 쳤는지 아니면 네. 실제적으로 공부했는지 이거는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들인데 좋은 종목도 있고 안타깝게도 성적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종목들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적표가 나오면 잘 나왔다. 뭐 우리가 한 70점 예상했는데 80점 나왔다. 90점 예상했는데 100점이 나왔다. 그럼 올라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리 이 친구가 90점, 100점 맞을 걸로 시장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 밸류를 벌써 PER 100배를 땡겨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래, 너 공부했구나. 라는 거지. 그래, 잘했다. 이제부터 너는 앞으로 더 성적이 늘어날 것이야. 물론 기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큰 기대.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조정을 받는 우리가 원인을 봐야 되는 거죠. 조정을 받았다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올라갈 것이야. 근데 이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적에 대한 일부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될지 차영규 소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배종찬 소장님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미국 시장 뭐 주말 사이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캐시우드가 테슬라 뭐 3,000달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담아야 된다. 뭐 여기에다가 미국 상장이긴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쿠팡을 엄청 사고 있대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렇죠. 성적이 좋았으면은 용돈도 두둑히 받습니다. 아이고 그래 잘해서 내 새끼야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네. 이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쵸.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오기는 했는데 기대만큼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걸까? 물론 또 원인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그다음 2분기, 3분기에는 2학기 또 내년도 1학기에는 성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평가를 할 때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적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신규 투자가 있었으면 그만큼 또 감가상각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삼성반도체가 이번에는 실적이 조금 주춤했다. 그런데 보니까 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증설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 그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영업 비용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에 올라타라 이런 이야기를 조정 국면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공부를 계속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도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실적이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 그다음에 차, 화, 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은 2차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수급상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쿠팡의 경우에도 뉴욕 증시에 상장돼서 이런 기대감 자체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성장주를 바라볼 때는 지금 조금 주춤하더라도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이 실적이 다음번에 더 좋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성장하는 사업에 올라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올해는 재정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또 탄소 중립에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도 올해는요. 한국판 뉴딜이 아주 본격화됩니다. 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이런 이 정책 테마주에도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차영규 선생님께 여쭤볼 거는 아까 뭐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도 주가 상승의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실적이 잘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 쳐도 그럼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더 큰 상승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뭐 매도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매수를 조금 유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은 2020년에 대한 성적 우리가 이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춤까지 나왔고 이제 1분기 실적들 나오는 것들인데 일단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는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지는데 지금 당장 시장의 동력은 지금 시장을 더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2020년 동력 갖고 2021년에 끌어올리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 왔는데 너무 그 속도가 좀 빨랐죠. 그 속도가 좀 빨랐던 것을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고 2021년은 2021년의 성적표를 받아야 되겠죠. 2022년의 성적표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성적표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금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조정을 받는 것들인데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게 시장에 있어서 영원한 악재는 아닙니다.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너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야라고 한다라면 그 일이 막상 벌어져도 큰 일은 안 나지만 그게 걱정할 일이라면 한번 걱정을 하는 거죠. 이어서 쉬어가는 지금 단계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도를 좀 조절하십사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섣불리 여러분들의 현금, 제가 이 방송을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소중한 현금을 쓰지 마십시오. 현금을 들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시장은 조정이 옵니다. 이 조정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조정은 좀 받아내야 되겠죠. 조정을 받아내고 나서 증시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에 대한 어떤 뭐 면역력들이 생겼다라든지 여행의 재기가 된다라든지 뭐 경제가 재기가 된다라든지 고용이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갈 것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럴 때는 이제 종목이 달라지겠죠. 지금과는 분명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벌써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변재수 선생님 말씀하신 종목 갖고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비주라든지 여행주 갖고 트레이딩 하고 계시거든요. 벌써 시장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장주건 가치주건 갖고 계시는 거는 보유의 영역이고요. 매수의 영역은 아니다. 매수는 다소 좀 늦추시고 앞으로 나오는 성적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전망치 지금 오늘 만도가 또 재파설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재파설 터뜨리는 그런 것들 내용들을 잘 꼼꼼히 살피신다라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차영주 선생님께서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고 어차피 성장주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실적과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의 변화가 나타난 걸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종찬 소장님께는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어느 쪽을 좀 주목해봐야 될지도 좀 조언해 주실까요? 저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 자체의 성장 또는 주가의 상승 이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성장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는 적어도
한 9월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단 면역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도 경우에도 지금 상당수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탈출되는 국면, 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에 보면 보복 소비 수혜주도 있어요. 그런데 소비 못해서 이제 소비할 거야.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200불씩 개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소비 관련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인 것이고 또 경기 민감주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행도 마찬가지고 또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 재정 정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선거가 있죠. 또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있다 보니까 전방 산업 중에서 건설 관련 업종이 또 활기를 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종목의 대표적인 이 경기 회복 때 상승세를 타는 것이 철강과 또 이 철강과 기계입니다. 이쪽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 회복되는 국면에서 대표 종목이 무엇인지를 좀 지켜보고 수익률을 4월달, 5월달 수익 목표를 정하지 말고 9월, 10월, 11월 달에 4분기에 목표를 정하겠다. 이런 이 전략적 관점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눴는데 어쨌든 실적은 잘 확인을 하고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면 그 이후에 앞으로의 더 성적이 좋아질 그런 종목을 찾고 업종을 찾는 게 더 좋겠다라는 두 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캐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